저는 지금 태국 파타야 산호섬에 와 있습니다. 산호섬에 왔는데 저기 바다가, 잠깐만요, 카메라를 돌려서 바다 보입니까? 바다가 잘 안 보이네, 나무 때문에. 다시 돌려서 파타야에서 보트를 타고 산호섬까지 한 20분 정도? 20분 정도 달려왔는데 바다가 생각보다 이미지가 완전 다르네요. 내가 생각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네요. 그래서 나는 일단 뒤에 산이 보이길래 산으로 한번 올라왔어요. 산으로 올라와 봤는데 뭐 날씨는 완전히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? 초여름 날씨 정도 될 것 같아요. 뭐 덥지도 않고 약간 더운 날씨. 나는 늘 산만 보이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타고 가네. 산만 보이면 오르고 싶어요. 오토바이 천국 태국. 이게 뭐 무슨 팻말도 있네. 지금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고 일단은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가는 중입니다.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 있네. 함부로 버리면 안 되지. 좀 굽나요? 안 보이네. 바다가 안 보여. 안 보이는데 보이나? 파타야 바닷가. 바설이 엄청 많다. 아, 여기 잘 보이겠네. 여기 보이네. 아, 파타야. 바닷가에 모세요. 날씨가 참 좋습니다. 비도 안 오고. 태국에는 뭐 5월달에는 비가 엄청 온다고 그래요. 1년 중에서 지금이 태국 여행하기 가장 좋은 날씨라고 그럽니다. 저기도 무슨 태국. 무슨 글자인지 뭐 봐서는 알 수가 없고. 거리가 이제 없네. 산 외에는 나무도 좀 특이하나 했더니 뭐 특별한 건 없어요. 나무가 아무 특별한 게 없어요. 나무가 참 중요한데. 바위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물놀이를 좀 하나 모르겠네.